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지난 저 우리 8.15 집회에서는 애국동지 여러분께서 그 무더운 여름날에도 불구하고 방방곡곡에서 그야말로 대행교회 하나 지원 하나 없이, 그리고 광관주를 낼 수 있는 자금 없이 순수한 애국정신으로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축하하고 우리 민족의 광복을 축하하는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그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옳소!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희망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8월 15일을 기해서 순수 애국자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수한 애국자, 그리고 순수한 열정과 가슴을 다치는 사람들은 도화 메시점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무한정 계속될 것 같았지만 이제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새벽이 오면은 날이 뜹니다. 태양이 밝으면은 발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 문정권 얼마 가겠습니까? 저들의 거짓과 선동으로 이루어진 댓글 조작 공화국이 언제까지 가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 나라가 잘 되면은 그대로 물러가서 농사를 짓거나 생업에 종사할 사람들입니다. 벌써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음행입니다. 맞습니까? 벌써 이제 이 무대는 점차 젊은이로 바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깨어나면은 이 나라는 자유민주 최대의 대한민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열심히 투쟁합시다. 옳소! 자신 있습니까? 옳소!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발은 태양을 이기지 못합니다. 촛불은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옳소! 태극기의 바람으로, 태양의 힘으로 나를 떨어뜨립시다. 옳소! 여러분, 이 나라가 언제까지 저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해체되는 것을 바라만 보겠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 깨우쳐서 이 나라를 지킵시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